그쵸. 또 빠이빠이 안 하게끔 잘하세요. 네.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거? 야, 지금 7분이요 찍고 있는데요. 런타임도 지금 괜찮고요. 아, 아까까지 잡히면은, 이게 지금 일단 이거 10분 이상은 나와요. 제가 1600, 1600이라 검색하시면. 자, 안녕스럽게. 자, 야, 뭐, 가져 노는데요, 거의? 야, 여러분, 이거 기체가 약간 좀 색깔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기체가 빨간색 앞에, 그 검정색 뺄라, 그 다음에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착륙하나요? 좀 더 할까요? 괜찮아요. 어때요? 잔디도 깎을 수 있어요. 잔디? 네. 잔디는 못 깎네요. 잠깐 당황했습니다. 네. 당황했죠? 네. 네. 근데 하지만 기차가 괜찮아요. 예, 기차는 괜찮아. 기차도 괜찮고. 방금 근데 휙 소리가 났는데 기아가 혹시 손상되지 않았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앞쪽으로 하고. 아,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이야, 네. 낙엽도 잘라. 예, 낙엽 같은 경우 그냥 뭐, 예, 낙엽도 그냥 확 없어버리면서. 네. 호버링이 좋다는 거예요. 호버링? 네. 야. 순식간 이동할 수 있는. 순식이 또 순간이동. 네. 예, 역시. 올라가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게 아까 그 커트컵들 할 때, 네. 그 옥토컵들 할 때 약간 방향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직진이 잘 나온다. 직진이 좋아요. 네. 네. 이 정도. 그 기체 좀 올려서. 직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확 큰 화면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모바일로 보지 마시고요. 와, 큰, 이거, 아, 레이싱도로 잘 하시겠는데요? 예? 네? 시력도 좋아야 되고, 레이싱 드론 할 수 있겠는데요? 야, 여러분, 이거 레이싱 드론 하면요, 이 골목 사이사이 딱 지나가면 진짜 멋있어요. 방향 바꾸나요? 펠라! 아, 주지 마시고요. 이게 X잖아. 네. 그럼 이게, 오버하기 좀 힘들어요. 네, 여기 돌아가세요. 도로를 밟지 마시고, 이쪽으로. 네. 또 자연 사랑하죠? 있죠? 저기 있다. 이쪽 방향으로 한번 날려볼까요? 저 9분, 좀 10분 되겠는데? 런타임이 되게 괜찮고. 런타임. 튼튼하고 펠러는 옵션에서 나오니까. 예. 이 기차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네, 한번 더. 야간에. 저도 한번 날려볼게요. 야간에 아주 잘 보여요. 가까워 버리는. 햇빛이 이쪽 있으니까 이쪽. 이쪽 방향으로. 이쪽 갈까요? 아까 펠러가 빠진 것 같은데, 빼지 않았네요, 이게. 그만? 잘 날려? 그냥 튼튼해요. 그래도 튼튼해요. 여기 날 데가 별로 없네. 근데 안정적이 아니었고, 얘는 제가 진짜 솔직히 너무나 많이 이제 많이 그거 전했거든요. 그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망가뜨리는 것보다 추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망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요거 넘어야 하네요. 근데 뭐 강도 테스트까지 같이 하는 거네요, 완전히. 네. 이거 이럴 때는 여기는 이제 요건 안 되겠죠, 이건 아무래도. 이거 깨 있을까? 다시 확인해 보자. 다시요. 날려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한번 더. 일단 보시죠. 이 찍으세요. 야, 또 날려. 아, 또 날려, 또 날려. 괜찮다, 괜찮다. 예. 죽이네요. 이거는 뭐 거의. 근데 방향이 너무 잘 잡힌다. 얘네 여기다 FPV 달아도 될 것 같은데요? 좋죠. 여기다 달아도 되는데. 예, 화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일단, 아니요. 그냥 화질 좋은 거 상관없는데, 더블톤이 나오는 거, 기본적인 거, 그거 하나만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손 났어. 봐봐요. 네. 손 났어. 예, 호버링이 돼요. 예. 이 기차 호버링이 된다니까요. 손 났어요. 대박.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드론이 제일 좋아요. 손 났습니다. 앞으로기 쭉. 직진성 좋고. 자, 코너 꺾고, 다시 뒤로 오기. 와, 대박이네. 이렇게 많이 찍어준다고. 오와, 대박입니다. 오케이. 또 이게, 딱 마지막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네. 야. 기체가 갈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요. 네네. 근데, 이 쿼드컵터, 특성상, 네네.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네네. 앞으로 기울여졌을 때는, 네. 기런 그 방향할 때, 네, 켜야 되는 거죠. 기체를 그 슬로트 올려야 돼요. 네, 근데 그 감각을 잘 느끼죠. 왜냐면, 기체가 슬로트 올리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갈 때는 이, 면이 뒤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올 때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 당황할 수 있어요. 밑으로 추락하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 때문에 슬로트를 올리면서. 슬로트 올리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감각을 연습을 올리면서 해야 돼요. 이게 중급 거면 다른 드론들은 사실은 상급자 이상은 레이싱 드론 빼고는 다 쉽습니다. 왜? 호버링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냥 기체가 멈춰 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세팅이 돼서 나오고 향후 나올 드론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다 하겠죠. 지금 입문자들이나 유저들이 사용할 때 문제가 뭐냐면 기체 분신이나 이런 건데 분신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드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 유저들이 할 때 항상 자기 네. 범위, 네. 자기 능력 것만 해야 됩니다. 능력 것. 능력을 오버하는 순간, 자, 비용은 비용대로 나오고, 마음은 마음대로 당치고. 네? 한, 큽니다, 이거. 네, 한 천만 잊어버렸어요. 네, 천만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저희 같이 많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양해를 해주면서. 드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진짜 뜻깊은 그 드론 비행을 했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필드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사람 없는 곳에서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요 X800과 오늘은 V26이 이 범퍼 가드를 제거한 제품인데 뭐 먼지가 묻고 막 이런 것도 다 이겨내고요. 엄청나게 강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아 조정기는 사실 이게 조금 고급형인데 조정기는 공용을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FP까지 나오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시라프였고요.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아시라프였습니다.